안녕하세요. 레스티오 오너 셰프 이세범입니다. 레스티오는 발렌시아어로 여름이라는 뜻의 공간이고요. 한국에 있는 다채로운 식재료로 스페인의 싱그러운 초여름 같은 음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요리는 아로스 네그로 데 제주. 제주섬의 검은 밥, 아로스 네그로. 먹물 터치가 살짝 들어간 딱새우로 지은 밥인데요. 딱새우의 모든 향이 이제 밥 아래 코팅이 되는 그런 조리법인데, 너무 우연히 셰프가 되게 된 케이스고요. 실은 저희 엄마가 요리를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그 요리에 관심이 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요리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랩 스타일의 엄청 작은 주방을 오픈을 했는데, 너무 많은 관심을 주셨었고, 그때 당시에 여행이 너무 좋아서 다른 나라에 다시 가서 식재료를 구해오고, 이런 식으로 거의 한 10년 정도로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일 때문에 이민을 갔어요. 칠레 산티아고에도 오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아스토리아, 기타 등등 외국 생활을 하면서도 김치, 고추장, 된장을 엄마가 다 담가서 집에서 먹었었어요. 그렇게 여러 컬처들을 섞어가면서 계속 성장해온 사람인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밥을 짓는 것? 어떻게 보면 빠에야도 밥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밥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의미는 정말 대단한데, 이제 그 죽는 마지막 날까지 요리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식재료에 많이 많이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좋은 식재료에서 거의 모든 음식의 맛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면서 계속 디벨롭이 되는 거라 그렇게 크게 집착은 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조희숙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 한식의 자부심, 제 경력과 무관하게 너무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사님인 것 같아요. 컬리너리 아트라는 셰프스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어요. 요리의 궁합, 그 사람과 사람의 궁합처럼 이제 식재료 간 궁합만 이렇게 제시를 하는 책이거든요. 조리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그 재료 간 컴비네이션 위주로 볼수 있는 책인데, 많은 셰프님들한테 영감이 되고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파이어핀 하나? 그리고 나무주걱이 있거든요. 근데 그두 개면 모든 요리를 끝낼 수 있네요. 실은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가보고 싶은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은 터키. 그 터키 향신료 시장만큼 제가 되게 즐거웠던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회를 너무 좋아해서 방어철에 되게 많이 제주도를 가고요. 딱새우나 제주산 전복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손낚시 이렇게 할때 올라오는 자그마한 그 쥐치나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재밌는 식재료인 것 같아요. 호세와 저는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바다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바다 소리만 듣는 걸로도 힐링이 돼요. 네, 대평리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마을이 있어요. 돌밖에 없는데 거기에 가서 잘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낚싯대 하나 들고 있으면 정말 세상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특수 품종이나 아니면은 희귀한 토착 품종들을 즐겨 마시는 편이에요. 네, 20대 때는 제가 봤을 때 많이 경험하고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두려워 말고 여행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